여기서 신재민 선수를 볼 줄이야. 안녕하세요. 날짜가 상당히 타이트했어요. 그렇죠. 오늘 기준으로 3일 전쯤인가 오퍼를 받았는데 그때 뭐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. 일단은 훈련 끝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회장님한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. 그럼 뭐 구복포인 거 예감하고 이제 전화 받았는데 네. 예, 박현근 선수가 부상당했다 해서 뭐 시합 띄워줄 수 있냐 해가지고 저는 일단은 흔쾌히 했습니다. 11일 전이긴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운동선수라면은 항상 이제 직장인들 뭐 밥 먹고 출근하듯이 운동선수도 밥 먹고 항상 운동해서 시합을 뛸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딱 이제 시합 잡혔을 때 감량이랑 컨디션 관리만 하고 항상 준비가 돼 있고 또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지 이제 기회를 주고 준비를 주는 거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를 꼭 잡아보겠습니다. 아니 이 선수가 이제 많이 안 알려졌지만 급오퍼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. 본인 커리어의 절반 이상이 급오퍼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좀 더 부담감은 좀 덜할 것 같기도 하네요. 뭐 부담감은 뭐 그냥 뭐 싸운 대로 싸워야죠. 그냥 하는 것이다. 네, 뭐 그냥 항상 좋은 경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승패를 떠나서. 정말 많은 분들이 보는 뭐 주목도에 대한 그런 생각은 어떤 거 같아요? 솔직히 좀 제가 좀 인지도가 많이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목이 되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뭐 거기에 대해서 주눅 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. 네, 오히려 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어서 너무 좋습니다. 맞습니다. 저도 이 선수가 옛날 때도 저희가 같이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하면서 많이 알려지길 원했었는데 이번 경기 한 번이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단체들에서 뛰어왔던 경기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거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기 위해서 블랙컴뱃에 오게 되었습니다. 좋습니다. 이번 경기는 또 이제 신승민 선수가 급오포이지만 원래 본인 스타일대로 보여준다면 승패를 떠나서 팬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경기 각오에 대한 말씀해 주시죠. 이번에도 항상 제 경기를 맞고 왔기 때문에 열심히 좋은 경기, 재밌는 최고의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